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패스란 기업이고요. 네, 코드 번호는 지금 03364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6일 11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네패스 제가 그래도 한 작년도부터 작년도에도 꾸준히 리뷰하던 종목인데 실적으로 작년에 좀 재미없다가 거의 12월 30일 날 드디어 오랜만에 좀 기준봉이 될수 있는 좀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비싸긴 합니다. 주가 예전에 있었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영역이긴 하지만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도 맞아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자리. 될수 있는 가격대도 맞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일단 그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를 낱개로 이제 잘라내서 포장하는 공정에 이제 후공정에 있는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가장 메인이 되는 그 거래 회사는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회사인 네페스아크가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테스나라는 회사처럼 이제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페스아크가 그리고 두 번째 자회사인 이제 네페스라웰을 통해서 FOPLP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다 그 외에도 이제 두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네페스라웰이라는 회사의 FOPLP 기술에 있어서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네패스 그 FOPL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1월 달, 11월 6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6일이니까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적용이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반도체 패키징 업체 네패스가 미국 고객사와 이제 전력 관리관 반도체 PMIC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PMIC는 FOPLP 적용 사례는 없다. 성사시 세계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일 업계에 따르면 네패스는 미국 고객사와 PMIC 패키징 이거에 대해서 FOPLP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괴산의 FOPLP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FO는 이제 입출력 단자를 바깥으로 빼 LO를 늘리는 기술이다. WLP는 웨이퍼 상태에서 한 번에 패키지 및 테스트하는 기술이고 FOPLP는 FOWP의 일종인데 FOWLP는 FP 대비 얇은 패키지를 구현하면서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능이 예전 것보다 훨씬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웨이퍼 그대로 진행하는 패키징이라면 FOPLP는 600mm 사각 패널로 팬아웃을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형 웨이퍼는 면적이 85%, 사각 패널은 95%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가정당 처리 면적이 5배 증가해 생산 효율성 향상 및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도체의 기본적인 원형 그런 게 그거였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칩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이걸 잘라내는데 보시면은 면적의 85%, 그러니까 이런 꼬다리는 못 사용한다는 거죠. 딱 봐도 이런 꼬다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은 네모나게 바뀐다. 네모난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라고 하면은 거의 95%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그런 마진이 남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 TSMC가 FOPLP 기반의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생산을 전담하게 됐다면 국내에서 반격할 무기로 내세운 것이 FOPLP다.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패스가 계약을 따낼 경우 자회사 네패스아크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 네패스아크도 제가 하고 있죠. 네패스아크는 FOPLP 적용 PMIC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장을 내년 2월달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올해 2월달입니다. 올해 2월달.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은 대만 업체가 강세다. TSMC가 독보적으로 강세죠. 근데 국내에는 이제 메모리 위주라며
메페스 등이 국내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물량을 가져오면은 반도체 조립, 테스트, 아웃소싱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삼성전기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았고, 삼성전기는 2018년 삼성전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 FOPLP를 적용했다. 네, 그래서 이 AP는 삼성전자 스마트 시계 갤럭시 워치에 이제 채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도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네페스가 300억 기숙사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 관련 공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겠죠. 예, 그랬더니 네페스 측이 기숙사 건설 비용이다. 이거는 예, 300억 원 규모의 기숙사를 2022년 6월 말까지 건설한다. 자기 자본의 1,892억 원의 15.85%에 해당하는 액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300억 원 기숙사면 얼마나 크고 좋다는 걸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장사가 잘 올해는 뭐 조금 안 됐지만 그래도 기숙사 투자와 연계된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투자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장사가 앞으로는 잘될 예정이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숙사 건설은 폭발적인 외형 확장의 신호탄의 격이라는 게몇 개의 중론이고, 우선 라인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대규모 인력 증원은 불가피하다. 현재 천안 사업장에는 약 2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네페스는 기숙사의 규모와 수용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타 공공기관 및 법인 기숙사의 건설 비용에 빗대어 봤을 때 최소 500명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200명인데 뭐 300명이 플러스가 됐든 아니면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네페스라는 기업이 장사가 충분히 잘될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걸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냥 차트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솔직히 제가 리뷰하면서도 저라도 관심을 좀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냥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전략은 단순했죠. 네. 그냥 박스권 하단에 가면은 매수 관점이고, 박스권 하단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이고, 박스권 상단이 깨트리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 구간을 정말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뚫었어요. 물론 이 주식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회가 될수 있는데, 사이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기회를 안 주고 이 고가에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를 안 주고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이런 박스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판단해 볼수 있는 거는 그냥 채널적인 돌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 채널적인 부분 안에서 놀았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을 돌파를 한 시점이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이런 데서는 짧게 짧게 이제 단타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기회는 될수 있겠죠. 네, 기회는 될수 있겠지만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솔직히 걱정할 건 없죠. 걱정할 건 없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15분봉 정도, 네, 15분봉이나 60분봉 정도는 참고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60분봉에서 발생하는 캔들 시그널이라든지, 아무리 뭐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생각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데를 내려왔다가 뭐 올라가든지. 근데 물론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근데 분할 매수 관점은 아니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 구간 위에서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올라가면은 좀 수익 실현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매수하고, 근데 더 깨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여기선 1차, 뭐 여기는 2차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지지선으로 체크하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그러면은 한뭐 4만 1000원 정도가 되겠죠. 예. 평당가가.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인 거고 내려가게 되면은 4만 원대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그 밑에서 형성하는 시그널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그 네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